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.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계속 무엇을 하겠다 말하는데 실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.